요즘 미술계에서 만화 같은 그림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대중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선 예술 작품들, 조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야, 우리 개똥이 태어났으면 이렇게 생겼나 보네. 드라마 속 유명 화가 장나라의 그림. 실제 그림을 그렸던 건 바로 이 사람, 육심원 화가입니다. 동그란 눈, 발갛게 상기된 볼, 한껏 올라간 입꼬리. 만화 같다는 얘기가 나올 법하지만 학부 때 전공인 동양화 기법을 가미해 완성된 작품들입니다. 정말 활짝 웃는다라는 느낌은 입이 귀에 닿는다고 하잖아요. 더 과장해서 표현하면 그 그림에서도 재밌고 보는 분들도 더 재밌게 봐주시고 하는. 이 그림들은 밖으로 나와 다양한 캐릭터 상품으로 탈바꿈했습니다. 아예 대놓고 만화처럼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화가도 있습니다. 예쁘게 그리는 게 유일한 목표. 똑같은 얼굴에 옷과 머리 모양만 바꾸면서 인형놀이 하듯 그림을 그립니다. 소녀만 그리면 전혀 지겹지 않고 소녀들에게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재밌어요. 해외 작가 중에도 동화 속 삽화 같은 단순한 그림체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순수든 상업 미술이든 보는 사람이 행복을 느낀다면 그 자체로 충분하지 않냐고, 예술 작품이 꼭 거창하고 어려워야 하는 거냐고 이 작가들은 우리에게 되묻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.